무슬무슬 비 내리는 지난 5월 15일 토요일 꼼꼼한 예술단이 진행되는 이곳 꽃마을 오픈아츠 스튜디오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꼼꼼한 예술단 수업이 열리는 오픈아츠 스튜디오의 2층 교실. 무슨 일인지 꼼꼼한 예술단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꼼꼼한 예술단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각종 도자기 작품들이 가득한 이곳, 바로 오픈아츠 스튜디오의 1층 작업실입니다. 어느덧 하나 둘 도착하는 꼼꼼한 친구들, 책상에 놓여있는 흙더미들과 도자기 작품을 감상하는 꼼꼼한 친구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번 꼼꼼한 예술단의 여섯 번째 수업은 도자기 재료와 물레를 이용한 솥대 만들기입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 듣는 꼼꼼한 친구들. 오늘은 또 어떤 작품을 만들어낼지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원하는 도구를 하나하나 골라봅니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빚어서 조각칼도 사용해보고 칫솔도 이용해서 꼼꼼한 친구들의 개성이 가득한 새 모양의 솥대를 만들어 보는데요. 수업이 끝나고 장난을 칠 때와는 다르게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꼼꼼한 친구들이네요. 그리고 커다란 새 모양의 솥대를 만들기 위해 물레 체험도 해보는데요. 처음 보는 물레라 그런지 진지하게 선생님의 물레 시범을 바라보는 꼼꼼한 친구들. 그리고 직접 물레 체험도 해보는데요. 진득진득한 진흙의 촉감이 나쁘지 않은 모양입니다. 꼼꼼한 친구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거치면서 물레를 이용해 만든 솥대도 새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덧 꼼꼼한 친구들이 직접 만든 새 모양의 솥대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가마에 구워지면 더욱 아름다운 모습의 솥대가 만들어지겠죠. 처음엔 아이들, 작년에는 아이들만 수업에 참여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는 이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아이들보다 제가 더 신이 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하지. 그럼 남아있는 수업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도자기도 만들고 도자기 만들고 옷도 하고 가방도 재밌게 해서 정말 재밌었어요.